지금 문 닫으러 다니느라고 바쁜가 봐. 네, 맞아요. 좋아라. 그 자식 수영한다, 수영. 재밌어? 얘네도 종이 워낙 많아요. 뭐 해달, 수달. 귀엽지? 지강아? 얘네는 이제 동남아시아 있잖아요. 남중국해에 사는 작은 발도 수달이에요. 그 우리나라에 사는 애는 유라시아 수달. 뛰어내려오면 다쳐. 맞아요. 부엉이? 아이고 아쉽게도 여기는 부엉이가 없어. 없대. 여기 아저씨가 그러는데 부엉이는 여기 없어. 근데 얘네들은 아, 좀 하고 계시는구나. 3학년 퇴근시키고 있어. 사회학사님이.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퇴근이 늦어졌구나. 자율사님도 많이 바쁘네요. 사망 여우가 퇴근 거부하고 있어. 술래잡기 한다. 사망 여우가 오늘따라 말을 안 듣고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또 사육사님들도 고생이 많죠. 뭐 사육사님도 놀고 하는 건 아니에요. 네. 그렇지만 모든 직종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다 저마다 고충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아요. 그걸 단지 대놓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. 미끄러지 잡아먹으려 한다. 잡아먹었다. 이 세상 어떤 직종이 뭐 편한 직종이 어디 있겠어요? 다 저마다 고충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. 사육사님이 온 줄 알고 딱 사람이 온 줄 알고 딱 쳐다보고 있는 저쪽을 향해. 이제 슬슬 이제 이 수다도 이제 슬슬 들어갈 시간이 됐어요. 이제 사망여우 퇴근시키고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앞에 이제 퇴근시켜주려나 보네요. 이 퇴근 영상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문을 못 여신다. 문을 못 여신다. 하시네. 아이고야, 손으로 해야지.
들어갔어.